예쁜데요? 오. 인기 많다면 좀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8월 올리브영 할까 말까 아누아 매트 벗글로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손으로 바르고 반대쪽을 제가 브러쉬로 발라볼게요. 껴요 님들. 아니야. 우리를 구원해줄 브러쉬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룩덜룩하긴 하지만 톤업된 모습. 발림성 어떤가요? 제품을 많이 바르면 제형이 밀리면서 조금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환자를 살려보려는 닥터. 인기 많다면 브러쉬나 퍼프를 사용했을 때 막 하얗게 끼는 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 코끼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세이브 불가능. 이 환자분은 가망이 없습니다. 프라이머 써야 되려나요? 그럴 수도 있죠. 하셔도 되는데 뷰티는 차갑고 뷰티는 쉬워야 됩니다. 내가 돈을 내서 산 만큼 쉬워야 되고 예뻐야 됩니다. 이걸 발랐을 때 내가 안 예뻐. 님, 그거 그렇게 바르시는 거 아니에요. 어렵게 발라야 되는 순간부터 그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잘 쓰고 계신다면 너무 다행이죠. 저한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했을 때도 향상이 되는 모습을 찾지는 못하겠네요. 여러분의 통장을 지킬 수 있어서 럭키 비키니 시티 맞는 것 같네요.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전 아쉽지만 마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 쿠션 에그핏 커버 1.5 피치 컬러. 두께는 살짝 있어요. 엄청 얇게 발리진 않는데 그만큼 커버력이 확 느껴집니다. 오, 깐달걀이라고 해서 반질반질한 느낌이지 않을까 했는데 뽀송해 보임. 커버력 미쳤다. 이런 느낌. 약간 광은 있어요. 예쁜데요? 오! 완전히 가려지진 않아요, 모공이. 이 정도면 80% 이상 커버. 깐 달걀 키친타올로 물기 톡톡 닦아낸 느낌. 한 겹 발랐을 때 커버력 너무 좋다. 색은 좀 밝게 나왔어요, 확실히. 호수는 몇 개로 나왔나요?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나왔어요. 저는 이제 1.5 피치로 했는데 이게 무려 21호짜리라고 합니다. 이게 21호라고요? 여기 올리브영에 적혀져 있는 거에서 한 1호씩 밝게 보시면 돼요. 반질반질한 거 봐. 아쉬운 점을 굳이 고르자면 모공 요철? 구멍이 뿅 하고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막아지지는 않고 고정력도 되게 좋고요. 파우더 안 했는데 번들거림도 없죠. 어떤 피부 타입에 어울릴까요? 복합성이나 수부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묽은 제형의 쿠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두께감은 조금 있습니다. 7, 80% 정도 커버가 되는 것 같고 덧바르면 커버력 올라감. 저 같은 복합성 피부는 여름에 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피쿠션 에그핏 커버 사세! 축하드려요. 이번 올리브영 랭킹템에 있는 제품인데요. 상은 언니 공동 개발 필리밀리 S 매끈 블러빔 브러쉬 3종 한정 기획. 브러쉬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게 하이라이터 브러쉬, 아이 브러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생긴 건 귀엽게 생겼어요. 빰. 이 제품으로 바르니까 너무 얇게 발려요. 피부에 착 붙습니다. 여러분 이거 코 커버가 미쳤어. 짤뚱해가지고 굉장히 얇게 발리고 금손 삽관왕. 짤뚱한 브러쉬의 좋은 점이 이렇게 톡톡톡톡 레이어링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커버력이 올라가면서 밀착력도 좋아지고 그냥 퍼프로 발랐던 거랑 브러쉬로 발랐던 거랑 표현 차이 보이시죠? 뭐야 뭐야? 요거는 하이라이터 브러쉬예요. 살살 돌려서 그냥 쏘쏘 아이섀도우로 쏘쏘한 아이섀도우 브러쉬. 이게 메인 브러쉬와 친구들. 파우치에 넣어서 여행 다닐 때도 사용하거나 그러긴 괜찮을 것 같아. 상은 언니 뵌 적은 없지만 굿잡 사세드리도록 할게요. 웨이크 메이크 오버 블러링 핫. 8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어요. 4가지가 웜톤, 4가지가 쿨톤. 되게 많이 들어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얼마 안 들어있고요. 그래도 통은 깔끔하고 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벨벳 틴트 같아요. 반투명하게 발릴 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무스같이 잘 뭉개지는 묽고. 오잉? 에? 굉장히 기름진데요? 립밤 다 걷어내고 발라야 될 것 같아.
정답! 조퇴할 때 바르는 제품. 코로나 걸리셨나요? 뭔가 기름져. 요플레 영상 어떨 거야? 2번 로즈베이지. 요플레가 좀 없어졌죠. 그 이유는 다 닦아내고 뭐 립밤이라던가 수분기라던가 이런 걸 싹 없앤 다음에 바른 거예요. 굉장히 건조한 상태에서 발라야 지금 예쁘게 바를 수 있어서 건조해요. 주름지는 거 보이시죠? 양을 두껍게 해서 바르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블레싱 코랄. 약간 야광 코랄. 4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발랐던 거 중엔 이게 마이 페이보릿 넛 브라운입니다. 인디아 로즈라는 컬러입니다. 조금 뮤트한 컬러고 오늘 내일 하는 분 같음. 인디아 로즈. 6번 로우 핑크. 모브 핑크. 베리플럼. 8번 베리플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색깔은 넛브라운이었습니다. 블렌딩은 진짜 잘 된다. 블러셔였네. 블렌딩 겁나 잘 돼요. 솔직히 립으로는 조금 추천드리기가 힘들어요. 블러셔로 사용하긴 괜찮지만 애초에 입술이 좀 건조하기 때문에 착색은 거의 없어요. 지우면은 거의 없어지거든요. 차가운 외계인. 글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에 올렸을 때 색은 예쁘다. 블렌딩이 잘 됩니다. 단점! 입술이 건조해요. 립밤이라던가 바르고 위에 바르면 많이 밀려요. 좀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입술 각질이라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기가 힘들다. 외계인이 좀 중안부가 기네요. 저도 사랑해요.